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래서 저도 긴팔 입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상단에 있던 수냉쿨러를 전면으로 옮겨줬죠. 왜 옮겼는지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무튼 전면을 열어보면 불을 끄고 전원을 켜보면 ML360R 3열 순행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RGB 펜 3개가 보여요. 하지만 RU 케이스의 전면을 닫아버리면 RGB 어디 갔어? RGB 펜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입해놨던 아티펜 5개 세트, 이거 1080Ti도 청소해야 되는데 귀찮다. 아무튼 이 아틱펜을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RGB 펜 아틱펜으로 갈아보기로 하죠. 모든 일은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녀석이 펜 불량이었던 것도 아틱펜을 테스트하라는 게시겠죠. 일단은 아틱펜으로 교체를 하기 전에 기본 펜이 달려있는 상태랑 비교도 해봐야겠죠. 테스트에 사용할 세팅은 저의 고5급 수율을 가진 9900K와 16기가짜리 램 2개고요. 자세한 세팅은 48배수, 램클럭 3200, 램타이밍은 1차만 건드렸고요. 나머지 세팅은 이렇게요. 네, 저도 압니다. 똥수율이라는 거. 뭐 뽑기를 해도 안 나오는 걸 어쩌겠습니까? 남자답게 인정을 하고 48배수로 사용 중이죠. 아무튼 여기서 Q펜 컨트롤 F6번을 눌러서 저는 펜 실사용 세팅을 터보로 두고 사용하고요. 일단은 최대 속도에 놓고 기본 펜의 풀로드 소음을 한번 들어보죠. 들어봤으면 터보로 두고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에서 본 세팅은 이렇고요. 이 상태에서 진정한 남자의 프로그램 링스 096 런! 실내 온도 22도의 상태에서 방금 전 세팅으로 링스 096 5회차를 돌릴 때 CPU 최대 온도는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와우, 온도가 높았는지 자동으로 재부팅 됐어요. 오랜만에 파란 화면을 봤네요.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앞면을 열어주고 진행할게요. 그래도 앞에는 필터 달려있어요. 다시 진행을 해보죠. 진정한 남자의 프로그램 링스 096 시작. 역시 이게 노뚜따 상태에서는, 그리고 8기가짜리 2개가 아니라 16기가짜리 램 2개를 끼우다 보니까 이상하게 8기가 2개보다 CPU 온도가 되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5회차를 진행해보죠. 5회차를 92도로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인케이스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실내 온도는 여전히 22도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틱펜으로 교체를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옆판을 열어주고 반대쪽 옆판도 분리를 해보죠. 남자의 선정리. 전면 펜 케이블을 모두 분리해주고요. RGB도 연결돼 있으니까 분리를 해주고요. 반대로 돌려서 언제나 사용하는 이 녀석으로 전면 펜을 분리해주죠. 분리된 전면 라디에이터를 살살 드러내서 펜도 분리를 해주죠. 이렇게 세 개 모두 분리해주고 이번에는 이 자리에 아틱펜을 달아주죠. 이렇게 전면에 고정을 해주고요. 전면에 잘 넣어서 다시 고정을 해주면 이렇게 고정을 해줬고요. 다시 장착해주고 옆판까지 다시 닫아주면 완성!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F6번 한번 눌러주고 모두 최적 한번 눌러주고 오케이! 펜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진행해주고 캘리브레이션이 끝났으면 최대 속도로 한번 만든 다음에 아까 전과 동일한 위치에서 소음도 한번 들어보죠. 그렇다면 아까 전과 동일하게 터보로 만들고 F10 누르고 엔터. 5회차가 돌아갈 때 아까 전과 동일하게 앞판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최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죠. 방금 완료가 됐고요. 최대 온도는 92도에서 91도, 단 하나! 1도가 떨어졌네요. 그렇지. 국밥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입한 아틱펜.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네요. 소음도 줄어들고 온도도 미미하긴 하지만 1도가 떨어지고 좀 더 떨어졌으면 좋긴 하겠지만 쿤핀이 저의 멘탈을 강력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샌드위치로 달아주면 온도가 더 떨어지려나? 근데 남은 펜이 두 개밖에 없네.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이거를 한 개 더 사서 달아준다? 사람은 호기심의 동물이죠. 지난 오픈 테스트 벤치에서는 비록 1도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이번에는 케이스 안에서 테스트하는 거니까 더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견은 호기심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쪽에 펜 3개를 샌드위치로 더 달아주면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는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뭐 욕심이 없는 사나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도만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이렇게 샌드위치로 장착을 했고요.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선정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언제나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정한 남자의 선정리죠. 옆판까지 닫아주면 완성! 강화 유리 때문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세 개의 펜 모두 잘 돌아가고 있고요. 어제랑 동일하게 F6번으로 펜 컨트롤 들어가서 최대 속도 소음도 비교해보죠. 샌드위치 상태에서는 과연 링스 096이 최대 몇 도가 나올지 한번 보죠. 실내 온도는 어제와 같은 22도. 잠시만 기다리죠. 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끝나 있네요. CPU 최대 온도는 89도. 한마디로 샌드위치를 해서 2도가 더 떨어졌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도밖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와, 2도씩이나 떨어졌구나.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그렇다면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도 팬이 4개가 남네. 요걸 흡기로 들어오는 펜만 바꿔준 거니까 이번에는 배기로 나가는 펜까지 다 바꾸면? 그럼 되겠네. 첫 번째로는 그래픽 라디 펜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단의 배기 펜만 바꿔줄게요. 일단은 상단의 펜부터 제거를 해줘야겠죠. 140mm 펜 두 개를 제거한 자리에 이렇게 세 개를 안쪽에 장착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상단 펜 세 개를 달아줬고요. 안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네요. 옆판도 다시 닫아주고 이번에도 진정한 남자의 프로그램을 돌려보죠. 링스 5회차 완료가 됐고 최대 온도는 88도. 88도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냐아냐 어우 무려 88도까지 내려갔네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에브가 하이브리드 라디에 있는 펜을 교체하기 전에 그래픽카드계의 링스 슈퍼포지션을 4K 해상도로 한번 돌려보죠. 런! 이 상태에서 10분간 냅뒀을 때 그래픽카드 최대 온도는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죠. 52분이니까 2분에 보면 되겠죠. 어느덧 벌써 2분이 됐고요.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보면 최대 온도는 대략 62도 정도가 되네요. 4K 해상도에서 GPU 클럭을 2000클럭까지 오버클럭하고 메모리도 1000 올려준 상태고요. 역시 순행답게 4K 해상도에서도 아주 온도가 좋아요. 하지만 소음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를 종료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아틱펜, 이쪽에 달려있는 에브가 펜을 이렇게 생긴 나사 4개를 빼주면 에브가 펜이 분리가 되네요. 기본적으로 달려있던 펜의 스펙은 RPM은 나와있지가 않구나. 아틱펜으로 교체해주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도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안쪽에는 총 10개의 아틱펜이 달렸네요. 오우,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 펜을 한 가지 회사 걸로 모두 교체를 해놓으니까 기분상이지만 본체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느낌? 펜 교체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게임 모드 4K 해상도 런! 현재 시간 1시 18분. 그렇다면 10분 뒤에 같은 조건으로 최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죠. 어느덧 28분 온도를 봐보면 최대 온도는 63도. 아까 전에는 62도까지 올라갔는데 62도랑 63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는 오차범위 이내지 않을까 싶어요. 2000클럭의 4K 해상도 63도. 봐도 봐도 정말 매력적인 온도예요. 하지만 소음은 넘어갑시다. 이제까지 기본으로 달려있던 RGB 라디펜 떼어내고 상단에 배기용으로 달려있던 프랙탈 기본펜 떼어내고 에브가 라디에 달려있던 기본펜 떼어내서 아틱펜 10개를 사용해서 안에 있는 펜을 싹 다 교체를 해봤어요. 저는 뭐 소소한 바람으로 CPU 온도가 10도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아주 조그만 기대를 했지만 세상사 뭐 내 맘대로만 다 되겠어요. 아틱펜으로 싹 다 갈고 나니까 소음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왜 소음 체감이 크게 안 되냐면 에브가 하이브리드 소음이 하도 크다 보니까 펜이 소음이 나나 안 나나 어차피 이 라디 소리에 다 묻혀요. 비록 RGB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스냉쿨러에 달려있는 RGB가 돋보이니까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RGB 펜을 없애는 게 추세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지러운 제 방안을 좀 청소를 해야겠어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